늘어납니다. 이루수. 이루 먼저. 설거지 이루수. 끝났다. 여보, 나 드라마 봐도 돼요? 이루에서 메이스 터치가 이루어졌는지가 일단 관건이 되겠습니다. 여보? 판정이 여보. 그대로 투아웃 주저 없는 상황이 되는데. 여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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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끝났습니다. 네, 아웃으로. 어,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또 인정이 되는군요. 비디오 단독이었죠? 아, 안 돼요. 오늘 드라마 마지막 화란 말이에요. 이미 세이비 선언이 됐습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뼈 빠지게 고생하니까 일요일 하루 정도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편안하게 쉴 권리가 있다 이거야. 어? 나는 쉬기만 하는 줄 알아요.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데. 일루 견제. 그래도 말이야. 당신은 내가 출근하는 동안 TV도 보고 낮잠도 자고 그럴 거 아니야. 아 진짜. 그렇게 따지면 난 주말에도 일하잖아요. 나도 볼 권리가 있다고요. 윤규 판독 결과. 으이 진짜. 됐다 됐어. 케이크나 먹으면서 잡지나고 알겠다. 에 케이크? 엄마 집에 케이크 있어요? 아니 나도, 나도 케이크 나도, 먹을래요. 나도 케이크 좋아. 나도, 나도, 나도. 그래. 케이크 좋아. 케이크 좋아. 엄마. 아빠는요? 아휴, 마당에서 쉬고 있어. 아 그나저나 너네 아빠는 왜 이렇게 치사한지 몰라. 누가 더 힘들고 안 힘들고를 맨날 따지고 본다니까. 그러게요. 리아야, 아빠 보고 케이크 더 필요하냐고 여쭤보고렴. 나. 왕냥냥, 왕냥냥. 아빠. 그 뭐냐, 그 뭐였지? 엄마가 뭐라고 하라고 했더라? 아,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치사빵꾸 똥바스래요. 뭐 갑자기? 치사 빵꾸? 내가 TV까지 양보했는데. 이건 아니잖아. 진짜 게을러 터져가지건. 엄마,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게으른 나무늘보 돼지래요. 이 돼지야 라고 전하래. 뭐? 매일같이 밥 차려주는 게 누구냐고 전해. 이제 밥을 안 차려준대요. 어떡해요? 이제 밥을 안 차려? 뼈 빠지게 일해서 식구들 먹여 살리는 게 누군지 아는지 전해! 뭐더라? 아빠 월급에 불만 있으면 당장 집에서 나가래요. 뭐? 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생색을 내? 그런 치사한 남자랑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전해. 사실은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억지로 아빠랑 결혼해준 거라고 전하래요. 여보! 말 다 했어! 그럼 당신은요? 말을 그렇게 한다고? 뭐?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뭐? 내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는데 가기 싫은 회사에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난 안 해! 나도 가족 위해서 아침부터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들도 돌보는데! 내가 당신보다 두 배 고생하고 있다고! 난 당신보다 두 배 이상 고생하고 있다고요! 난 그거에 두 배라고! 그거에 두 배! 그거에 네 배! 그거에 백 배! 뭐!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내가 이렇게 해줬잖아! 내가 왜 이렇게 해줬잖아! 뭐야 이런 걸 하나! 와우! 아니 근데 엄마 아빠는 왜 안 싸우는 날이 없는 거지? 오빠가 중간에서 이상하게 말 처운했잖아. 내가 다 들었거든. 에? 내가 그랬나? 어떻게 할 거야! 엄마 아빠 완전 화났잖아! 우리 집 앞에 살고 있네! 쥐라이모에게 해결해달라고 하자.
잘 해결해 줄까? 해주겠지. 따라와. 어디 마림바나야. 그렇게 된 거라고. 들었어? 들었냐고? 아, 들었어 들었어. 아, 충전 중이었는데 껐잖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지. 부부는 한 몸이라는 말. 그 노답 부부를 한 몸으로 만들면 분명 화해를 할 거야. 한 몸으로? 그런다고 안 싸우실까? 자, 여기 있는 이 옷을 받아. 자, 두 부부에게 옷을 입히면 한 몸이 될 거야. 뭐, 이거 뭐, 왜 이런 거야? 200배! 300배! 400배! 바로 맞은 배! 그대 눈동자의 건배! 엄마, 아빠, 이제 그만 싸우세요. 싸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랑 지금 토론 중이란다. 그럼 지금 얼마나 사이가 좋은데? 자, 화해의 의미로 이 옷을 입으세요. 커플티예요. 이걸 서로 입으시면 믿어드릴게요. 어? 커플티? 커플티? 입었다. 이제 됐지? 엄마 아빠 안 싸운단다. 그렇지. 이렇게 입었으니까 사이가 너무 좋아 보이지? 얘들아? 입었는데 왜 변화가 없지? 그러게. 어? 붙었다. 오! 아! 이게 뭐야! 몸이 붙어버렸잖아.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아이, 지그러워 죽겠어! 지그러워! 아, 얘들아! 엄마, 아빠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 몸이 한 몸이 되면 화해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거 빨리 당장 떼줘. 나 징그러워서 못 있겠다. 니네 엄마랑은 못 붙다 있어. 나는 당신이야말로 떨어져요. 이건 내 몸이니까. 아마 이게 화해하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커플티래요. 야, 안 싸우면 다시 떨어질 거예요. 야, 그걸 엄마 아빠가 어떻게 믿어? 뭐? 화해? 절대 나는 못하지. 나도 절대 안 하지. 아이, 좀 당신이나 좀 발을 제대로 맞춰서 걸으란 말이에요. 제대로 좀 걸어. 이게 오른발이 내 거고 당신이 왼쪽 발이라니까. 아, 불편해 죽겠네. 아, 진짜 불편해 죽겠어. 그나저나 나 화장실 급한데 어쩌지? 뭐? 아, 알겠어. 빨리 가자. 그럼 자, 오른발, 왼발. 아! 내가 이러면 벽에 부딪히잖아. 아주 이렇게 제대로 좀 하라고. 아니, 당신이 제대로 왔으면 됐잖아. 아! 야, 너 일부러 그러지? 뭘 일부러 그러지? 뭘? 뭘? 자자자, 우리 이렇게 가면은 계속 부딪히니까. 자, 그럼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가자. 옆으로. 자자, 왼발, 오른발, 급해. 왼발, 급해. 오른발. 급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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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왼발, 오른발. 냄새 맛있어. 아, 여보, 옆에 휴지 좀. 아, 이런 거 내가 해야 돼. 알았어. 자, 여기. 여보. 어? 똥 좀 닦아줄래? 뭐? 진짜. 됐다. 이렇게 어떻게 살아? 화장실도 같이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화장실까지 가는 것도 힘들어. 안 되겠다. 서로 화해하면 풀린다고 했으니까 우리 서로에게 사과해요. 그래, 당신 먼저 사과해. 아니요, 당신부터 해요. 싫어? 아니, 이러면 평생 살 거야? 알겠습니다. 미안해요, 미호 씨. 나도요. 안 풀리는데?
당신 진심으로 사과 안 한 거 아니야? 당신이야말로 말투가 반성하는 태도가 하나도 없던데? 당신 진짜로 사과했다고 맹세할 수 있어? 응! 당신은 진심이었나? 아니었잖아! 난 진심이었는데? 딱 봐도 아니야! 뭐야 아니야! 당신이 아니야! 너도 아니야! 놀러 와봐! 놀러 와봐! 어이씨, 내릴 수도 없어! 당신이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아우 진짜! 아우! 어디 가는데? 장이나 보러 가야지! 뭐? 몸이 이 지경인데 장을 본다고? 안 가 집에 가자. 아 그러면 애들 밥 안 차려줄 거야. 장 봐야지. 아 이 몸이 이 지경인데 어떻게 가? 집에 가. 집에 가자. 아 그럼 지금 몸이 붙었는데 어떻게 안 가? 장 보러 가야지. 가. 아 그래 가자 가. 가. 아 좀 제대로 좀 걸어봐요. 제대로 좀. 이쪽이야 이쪽. 제대로 좀 걸어봐. 아유, 당신이나 발 좀 잘 맞춰봐. 왜 이렇게 안 맞아? 아, 나도 내 발 같지가 않아서 그래. 어? 여보. 어? 근데 마트에서 뭐 하나 봐. 네, 오늘의 마트 행사 부부는 일심동체. 주말에 같이 부부끼리 오신 부부들을 위한 이벤트.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 1등은 무려 마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 100만 원. 뭐? 100만원? 여보, 준비됐지? 물론이지요. 부부 경력만 무려 20년 반! 자, 오늘의 마트 행사는 다양한 부부들이 참가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부부, 갓 결혼한 것 같은 신혼 닭살로 오지는 부부. 자기야, 화이팅하자 우리. 그리고 다음은 등장부터 요란한 우리 외국인 부부가 나왔습니다. 인형 공주예요. 저희는 오빠 오늘 상품 정말 나한테 프레젠트 오네가시모스. 다음은 잉여마을 최고의 오 저 커플티를 입고 있는 부부가 왔네요. 잉여가맨 가족입니다. 예 예. 자, 첫 번째 게임은 다리 묶고 달리기. 서로의 다리를 묶고 고린지점까지 먼저 온 팀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오빠,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정말 우리가 1등. 나만 따라와 오빠. 하나, 둘, 셋, Let's go. 둘. 자기야, 무서워.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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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헛! 둘! 헛! 둘! 헛! 자기야 나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어! 자기야 일어나! 뭐하는 거야! 일어나! 자기야! 자기야! 누구세요? 자, 두 번째 게임은 부부가 한마음이 되어 양궁을 쏘는 게임! 눈을 가리고 쏘기 때문에 정확히 명중하려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알려줘야겠죠? 갑시다! 하나! 둘! 셋! 오디오 오빠 조금만 더 오른쪽 라이트 오른쪽 오케이 슈팅 렛츠고 슈팅! 아! 슈팅! 자기야 왼쪽 조금만 더 왼쪽 여기로? 맞아 왼쪽 나 하나 한 발 더 써볼게 이번엔 여기로다가 여보 침착하게 조금 오른쪽 미세하게 한 칸만 더 오른쪽 그래! 거기야 쏴! 자 다음은 부부끼리 누가 더 많이 먹냐 많이 먹으면 이기는 대결입니다 그럼 다들 준비되셨겠죠? 하나 둘 셋 렛츠 고! 오마이 치즈 크라이스트 오빠 이거 너무 맛있어 어우 뭘 먹으라는 거지? 배불러. 자기야, 나 바디 프로필 촬영 때문에 식단 관리 중이잖아. 자기야, 다 먹어. 이 정도 거뜬하지? 자, 여보. 여보 한 입. 나 한 입.
나니? 여보 왔니? 당신 언니? 나 언니? 다 먹을 수 있겠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부부는 일심동체 제1회 우승자는 링부부입니다! 예! 오빠 어디 가? 우리 차는 어디 간 거야? 왜 나한테 말하는 거야? 여보, 오늘 정말 우리 꽁짝이 잘 맞았어. 그러니까 당신도 오늘 좀 멋있던데? 당신도 귀여웠어. 항상 이렇게 몸이 붙어있는 것처럼 장단이 평소에도 잘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게, 지금부터 잘 맞아가면 되지. 아침엔 내가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저도 미안해요. 오! 떨어졌다. 오, 진짜네? 여보, 이제 우리 몸 말고 입술과 입술이 합쳐보는 건 어떨까? 그거 좋은데요? 어? 오빠, 엄마 아빠 화해해서 떨어졌어? 화해해서 떨어지긴 했는데 떨어지진 않았어. 더러워. 뭔 말이지?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